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이다지입니다. 2025학년도 6월 평가원 대비 모의고사 선생님이 직접 냈고 킬러 문항 이제 유형으로만 제작을 했고 여러분들에게 6월 평가원에 꼭 나올 만한 주제와 중요한 선택지 그리고 중요한 연표 문항들을 담은 모의고사입니다. 이 모의고사 여러분들 직접 먼저 풀어보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해설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할게요. 1번부터 20번까지 굉장히 흔하고 이제 우리한테 친숙하게 이제 풀어봤던 문제 유형들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신유형의 새로운 주제 그리고 중요하지만 낯설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6월 평가원 전에 풀어보시면서 약점을 먼저 보완하시고 6월 평가원 치르고 난 다음에 선생님께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면 됩니다. 1번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1번. 가에 들어갈 유물 사진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봤더니 갑과 을의 대화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갑이 우리 조 수행평가 주제가 무엇이었지라고 물어봤더니 을이 황허강 중류 유역에서 발달한 양서 문화를 조사하는 것이었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부끄럽지만 맨첫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흥양나허 옥체음이 조빗돌 생각을 하면 돼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자 모양을 중심으로 해서 흥양다허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했었지. 흥양다허. 랴오어강의 홍삼 문화, 그리고 우리 황어강의 중류의 양사호, 하류의 다원거우, 그리고 양쯔강의 허무도 문화까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고르라고 이제 사진을 우리가 골라야 되는 것은 양사호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골라야 되고요. 신석기 문화가 주제이기 때문에 신석기 문화의 다양성은 뭐로 나타난다? 토기로 나타난다. 토기가 주어질 거예요. 맞는지 봅시다. 1번 같은 경우에는 돌림판을 통해서 이제 만들고 무늬가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이었던 베트남의 풍응우엔 토기였죠. 1번 아니고요. 2번이 바로 양사호 토기네요. 이거 단순 암기 문제니까 여러분들 가볍게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3번은 일본의 조몬시대의 조몬토기, 새끼줄무늬 토기. 4번은 한반도의 빗살무늬 토기죠.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요 약간 낯설 수 있는데, 아래와 위가 평평하고, 이제 우리가 북모양으로 생긴 토기가 풍산토기였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2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왕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잘 봤더니, 이 왕조는 자귀를, 그러니까 관리 등급 같은 거를 이렇게 나눠주고 있었고, 봉토의 크기, 그러니까 자귀에 따라서 땅을 받았네. 군대도 받고, 명칭도 각각의 자귀를 받은 사람들이 다스리는 곳이 마치 별도의 권력 세계인 것처럼 국이라고 하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귀 봉토 특이, 뭐 이렇게 왕 밑에서 있는 사람들의 등급으로 제후 같은 사람들이 땅을 바꿔서 그 땅을 독자적인 권력 속에서 다스렸던 제도, 무슨 제도죠? 봉건제도. 자, 봉건제도를 시행했던 왕조는 주나라였죠. 주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 거고요. 동아시아사에서 많이 나오는 문항 유형 중에 중국사, 한국사, 일본사, 베트남사를 같이 묶어보는 관계사도 있지만 이번 문헌과 같은 각국의 역사를 물어보는 각국사의 비중도 굉장히 큽니다. 각국사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보시면 돼요. 1번, 하늘이 명했다라고 하는 천명사상을 내세웠던 것이 바로 주나라였죠. 왜냐하면 주나라는 봉건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토를 받게 되는 매개로 하게 되는 그 이유 자체가 혈연이었기 때문에 혈연은 시간이 갈수록 흐려질 수가 있어서 이거를 강화시키기 위한 뭔가 안전장치를 마련을 해놨었어.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볼수 있는 천명사상. 왕이라고 하는 자리는 하늘에서 물려졌다. 왜? 그 왕이 덕치, 덕으로 통치할 수 있어서. 이것과 더불어서 왕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기반 마련으로 넣었던 것이 바로 가족적인 질서를 만들었어요. 종법 질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난 대응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을 했었던 것은 주나라가 아닌 발해였죠. 그래서 중국은 동북공정으로 이제 발해를 자기의 나라의 역사라고 주장을 일부의 지방정권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발해는 독자적인 의식을 볼수 있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요서지방을 경계로 해서 연나라, 중국의 연나라랑 대립할 정도로 강성했던 국가는 고조선이었고요.
마한의 소국들을 통합하면서 성장을 했던 것은 우리 백제의 초창기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월지를 중앙아시아 방면으로 몰아냈던 것은 자 월지를 중앙아시아 방면으로 몰아내서 월지국과 이제 원수의 관계가 됐던 것은 흉노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중앙아시아 방면으로 몰아내졌던 서역으로 갔던 월지를 찾아서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국가가 한나라였죠. 흉노를 같이 치려고. 정답은 1번입니다. 3번 들어가 볼게요. 가나 국가의 통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올해 연계 규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선생님이 제작한 문항들입니다. 가 관제에는 선조성이 있는데 여기에는 좌상, 좌평장사, 시종, 좌상시 등이 소속되어 있다. 선조성 다음에 뭐가 있냐면 중대성이 있고 정당성이 있어요. 그리고 정당성에는 대내상 한 명이 좌성과 우성 위에 자리하고 있대. 좌사정에는 충부, 인부, 의부, 우사정에는 지부, 예부, 신부라고 해서 삼성과 육부가 있지만 원래 삼성, 육부와는 다르게 선조성, 중대성, 정당성으로 삼성과 육부의 명칭이 아예 다르죠. 원래 육부는 이호예병 형공이어야 하는데 여기는 유교적인 덕목을 강조하는 충성, 인, 어진 마음, 의, 의로운 마음, 지, 지혜 뭐 이런 예, 신까지 유교적 명칭으로 육부가 되어 있는 것은 가는 발해의 삼성 육부 제도죠. 자, 나를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대로의 중국의 삼성육부의 삼성의 명칭에 해당되는 문화성이 나오고 있어요. 자, 문화성 시중의 책임은, 직임은 황제 조명을 출납하여 대도를 빛나게 하고 대도 보고서 이거 이제 베이징을 원나라식의 대도라고 불렀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일반 명사로도 나올 수가 있겠지. 관리의 직무를 총괄하며 의례의 진행을 도움으로써 만방을 협파하고 군주의 여러 일을 보필하는 것이다. 그래서 황제를 보좌하고 대정의 방략을 통섭하는 저라고 할 수 있다. 나라의 중요한 일은 모두 중서령. 중서령은 누구냐면 중서성의 장관을 뜻하는데 중서령과 함께 총괄하고 의논해서 이제 진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해서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원래대로 삼성육부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중국의 당나라라는 거 알 수 있는데요. 당이라고 완전히 확정짓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사료만 보고서 당나라라고 확정짓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당시에 이제 발해의 삼성육부제도 영향을 줬었던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나에 나와 있습니다. 골라볼게요. 가에서는 성균관을 설치하였다. 성균관을 최초로 설치했던 건 고려였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거는 조선시대의 최고학부가 되죠. 발해에서는 유교 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을 설치하기 때문에 1번 아니고요. 전국을 36개의 군으로 나누고 지방관을 파견했던 건 진나라에 대한 설명이죠. 자, 이성육부제가 운영이 됐던 것은 중서문화성이 합쳐져야 돼. 근데 우리가 나에서 봤듯이 중서성, 문화성 따로 나뉘어져 있었었고요. 이성육부제를 운영했던 것은 고려죠. 지방 7개의 도 아래에 군궁리를 뒀던 것은 우리 이거 2019학년도 수능에 처음 나왔던 선택지였죠. 일본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와 나 모두 뭐 운용되는 형태라던가 독자성은 다르지만 삼성육부제가 시행되었죠. 정답은 5번입니다.